네,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옷을 아주 따뜻하게 챙겨 입고 목도리까지 했습니다. 하늘은 맑고 구름도 없는데 아침에 확인해보니까 날씨가 기온이 전 잘못 본줄 알았어요. 거의 뭐 5도, 6도더라고요. 낮 기온이 영상 13도? 네. 오늘 감기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감기 기운이 있는데 저는 오늘 지금 팟캐스트 방송을 녹화하러 갑니다. 지난번에 출연했던 류승환 임원희 배우와 함께 출연했던 방송에 이어서 계속 팟캐스트 방송에 어린이들 진로 레시피라는 프로그램 출연을 합니다. 그럼 저는 6호선을 타고 망원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10시까지 팟캐스트 동상이 도착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55분입니다. 늦었네요. 근데 지금 아침을 못 먹어서 아침을 좀 먹고 가고 싶은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스타벅스가 있네요. 스타벅스 샌드위치. 네, 스타벅스는 커피를 빨리 만들어 주겠죠? 네, 저 카페 라떼 딸카이 하나 하고요. 아니, 다 가져갈 거예요. 네. 네, 잔다리로 103 여기 도착했는데 이미 늦었네요. 들어가는데 뒤로 돌아가잖아. 네, 지금 지하 1층 스튜디오 잭팟, 아, 잭팟이네. 잭팟으로 가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거기서 이게 배터리가 충분히 되나 무시무시한 거 같아서 이렇게 하는 거 봐서 또 늦는단 말이죠, 그걸. 이거 왜 프레임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 오면서 이게 혹시 뭐 아시겠지만 이거 페다고도 읽으면서 아, 왔는데 그래요. 이 억압자의 프레임에 들어가면 안 된다. 정해야 된다. 네, 여기 스튜디오에서 지금 네, 거의 한 2시간에 걸쳐서 팟캐스트 방송을 2회분에 나눠서 찍었는데요. 아마 제가 팟캐스트 올라가면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 이 정도 소개하고 말씀하시면서 아마 또 여러 가지 내용을 공유해 가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조정환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술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분들 명인이라는 말씀은 들어봤나요? 명인, 명장, 허장, 마이스터. 굉장히 솜씨가 뛰어난 사람. 솜씨, 그리고 손솜씨를 지칭하죠.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식별하면서 그걸 표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상상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특이성입니다. 이 세상에는 똑같은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는 하체가 아니라 뭐 동동 어떤 매체적인 규정하거나 가을이 이렇게 짧을 줄 몰랐습니다. 목소리를 칭칭 동여매고 지금 약간의 감기 기운도 있어서 오늘 저녁엔 푹 자야 내일 행사에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네, 그 불광동에 있는 청년어부에서 예술인간의 탄생이라는 책, 제가 원래 읽고 있었던 책인데 그 저자 강연 소식을 인터넷에서 보고 오늘 가서 들은 길입니다. 예술인간이란, 그러니까 누구나 예술인간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예술을 할 수 있고 예술에 대한 그런 경계를 넘어서서 뭐 허물다기보다 그냥 뭐 넘어서서 나도 예술로 정하면 저절로 그 예술의 이 무엇인가에 대한 경계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네, 그러한 연결과 힘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오늘 배웠습니다. 그래서 또 사인을 받았는데 염지홍 예술인간 이라고 써주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 뭐 예술을 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예술 인간으로서 호모 아티스트로 저도 살아갈 수 있으면 제 삶이 좀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질문도 하고 제 이야기 고민도 하고 제 이야기 하고자 하는 욕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집에 가서 푹 쉬고 내일 강연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